입양 톡 사랑 톡 톡톡 시즌 2. 자, 2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게 또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논쟁이라는 이런 또 코너가 있어요. 네네, 네, 그걸 다뤘죠. 네, 이 논쟁이라면 이제 박스 둘러싼 좀 그 서로 전혀 다른 어떤 입장을 그쵸? 하는 두 네. 축이 있을 건데 네,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취재 경험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네. 네. 이건 뭐 아주 오래된 얘기죠. 제가 이제 10년 거의 이제 베이비박스 역사와 더불어 처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베이비박스 폐지를 외치는 그런 쪽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입양 부모 입장에서는 베이비박스의 그 상황이 얼마나 이제 중요하고 지금 위기인가 이런 걸 계속 강조를 해왔고 이게 이제 첨예하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는 지점이 없이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베이비박스는 당연히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쪽이 지금 현 정부에 오기까지 어떤 입장이었을 텐데 근데 이제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베이비박스가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정부가 해야 되는 부분을 민간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명백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문제 제기를 했던 분들은 베이비박스가 있음으로 해서 아동이 더 많이 유기가 되고 오히려 유기를 조장하고 이런 주장들을 끊임없이 해오고 지금도 이제 하고 계신데 그게 아니라는 것들이 이제 여러 통계라든지 언론 보도라든지 실제 현실적으로 그 베이비박스에 들어오는 생모들의 편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게 다 증거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이 말해주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외면하고 계속 대립되는 의견을 이제 내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제 명확한 어떤 그 저 얘기가 결론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가지 논점을 다루고 그다음에 어느 한쪽이 왜 이렇게 현실을 도외시하나 하는 거에 대한 비판까지도 같이 다뤘습니다. 사실 그 이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이 논쟁이라는 이 대목에서 사실 좀 화가 나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좀 화가 많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베이비박스가 있어서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라는 이런 그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와 이게 어떻게 저런 발상이 가능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좀 많이 분노하는 편인데 예컨대 그 남곡동 그 베이비박스가 위치한 곳이 그 독산동 지나서 이 남곡동이 끝이에요. 이게 그 저 언덕 완전히 그 관악구에 있는 그 남곡동 언덕 끝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 가보면 그 경사가 엄청 가팔라요. 갈 때마다 나는 눈 조금만 내려도 이거 사람들 어떻게 다니겠지 이런 걱정을 할 정도로. 근데 또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또 아파트들이 또 쫙 이렇게 있고 막 거기까지 와가지고 아동 유기를 하려고 일부러 거기까지 와서 아동 유기를 한다라는 것은 이 상식적으로 이건 뭐냐면 그냥 그 우리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어디 뭐 쓰레기통에서도 뭐 어떻게 되고 뭐 뭐 이렇게 아파트 복도에서도 이렇게 애를 이렇게 놓고 가고 뭐 혹은 그 그냥 길거리에서도 뭐 흔히 이렇게 있는데 굳이 애써서 거기까지 와서 아이를 유기하는 게 그게 조장인지 그걸 조장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그 장하은 간사님은 병원에 갈 때 병원에 왜 가요? 어떤 때 병원에 가세요? 아플 때 가죠. 아플 때 가요? 네. 그러면은 병원이 있어서 아픈 것 같아요. 아,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베이비박스라는 곳이 있으니까 내가 그 절박한 어떤 상황 때문에 애를 키울 수 없어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위태롭게 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베이비박스라는 곳에 가서 내가 아이를 좀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게 저는 지극히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너무 자연스러운 그 이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아기를 네. 안전한 곳에. 네. 근데 애를 낳았어요. 근데 내가 좀만 고생하면 애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이비박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베이비박스에다 애를 갖다 이게 자연스러운 생각인가요? 이게 그래야 이게 베이비박스가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는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상황은 맞아요. 똑같이 맞는데 내가 좀만 노력하면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데 마음이 흔들려요. 근데 뭐 때문에 흔들리냐면 베이비박스가 있으니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베이비박스에다가 아이를 그냥 놓고 내 어려움을 그냥 회피한다. 그렇게 조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래야 그게 조장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오죽했으면 거기 갔을까 저는 싶거든요. 그죠? 응. 아이를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이 아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오죽했으면 그 새끼를 갖다 놓을 수밖에 없었는지. 베이박스에? 응. 쓰레기 봉투에 담는 게 아니라. 그죠? 어, 그럼요. 네. 그래서 거기 그 베이박스가 실제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 라는 것과 내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베이박스를 찾아갔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간사님은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베이비박스가 있어서 아이를 유기한다. 유기 조장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보육원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은데요. 보육원에도 갖다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좀 잘 드셨네. 네. 제가 지난주에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육원에 한 그 90% 이상 아이들이 그 친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다 계세요. 한분 이게 이혼해서 엄마가 있든 아빠가 있든 어쨌든 친권자가 다 있어요. 그런데 보육원에 아이를 이렇게 놓는 분들은 이게 불법이 아니잖아요. 내가 사정이 딱 하니까 대신에 시설에다가 우선 양육을 그 위임시키는 거거든요. 법적인 조건에 다 이렇게 따라가지고. 그런데 이분들이 그 아이와 친권이 있는 90% 이상의 아이들이 있는데 친권자와 아이와의 교섭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거기에는 편지도 있고 전화도 있고 면접도 있어요. 방문 면접. 그런데 한 48% 정도의 아동들만이 실제 그 교섭, 서신이든 전화든 면접이든 세 가지 중에 하나, 그 어떤 종류든 실제 교섭, 이런 어떤 방식이든 교섭을 이루어지고 있는 아이들이 48%고 한 52% 정도는 아예 교섭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시설에다 놓고 이 부모들은 뭐 하냐면 단 한 번도 이 아이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조장이냐. 네. 그러니까 이것은 또 별개로 또 따로 이야기할 부분이긴 한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베이비박스가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기관이 아닌 거죠, 지금? 네, 지금 현재는 불법이라고도 할 수 없고. 그냥 묵인하는 그렇죠. 기준이죠. 되나? 근데 처음에는 이제 불법으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군포 베이비 박스가 생길 때는 경찰들이 이제 그 추적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책에 소개했지만 안타까운 사건이 그 군포 베이비 박스에 아기를 이제 두고 가서 그 생모가 어떻게 됐나 전화를 했다가 그 전화한 사실이 어떻게 연결이 되면서 경찰에 이제 이 다 발각이 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생모가 이제 아이를 다시 데려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니면 경찰에 체포가 되니까. 그래서 키우다가 몇 달 만에 아이를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처음에 그 관악구의 그 주사랑 공동체 베이비 박스도 사실상 법으로 봤을 때는 이제 법에 저촉이 된다, 미허가다 해가지고 경찰이나 어떤 수사가 계속 들어갔지만 이게 뭐 경찰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아이들이 들어오고 있었고 실제로 이게 국가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사안이다 보니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눈 감고 묵인하는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었던 거죠. 저 현행 법상 일단 어쨌든 아이를 그 아무런 정보를 남기지 않고 아이를 이렇게 놓고 가는 행위 자체는 유기에 네. 해당되기 때문에 물론 뭐 베이비 박스가 처음 생긴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그건 뭐 많이 언론에 나왔던 얘기라서 그 주사랑 공동체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장애 아기들을 이렇게 맡아서 좀 케어해주고 하시다가 어느 날 그 입소문이 나서 그 교회 앞에 이제 누가 아기를 이렇게 놓고 갔는데 생선 박스에 아이를 담아서 놓고 간 거죠. 그래서 뭐 그 고양이 울음소리 나고 해서 나가봤더니 그 생선 박스에 아기가 이렇게 담긴 채로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어떤 식으로 이제 아이를 보호해야 될 것인가 그걸 연구를 하다가 뭐 다른 나라 외국의 사례도 많이 공부를 하시고 이제 입소문도 듣고 하시면서 그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게 지금 현재의 그 베이비 박스 형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자는 급박한 그런 상황에서 생겨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그 포기하는 방식이 생선 박스에서 유래를 했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정말, 예, 예. 그러다 행복하죠. 보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가 일로 데려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입소문 나가지고 저기에 가면 어떻게든 내일을 보호를 해준다 이런 그 소문이 났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필이면 아이를 담는 박스를 선택한 게 생선 박스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애들이 더 오니까 이거 좀 더 안전하게 이제 박스를 고안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의 이제 베이비 박스가 생긴 거네요. 그죠? 자, 이런 상황인데도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아동 유기를 조장하려고 베이비 박스를 만들었다. 일단 그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이미 그 출발부터가 생선 박스로부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이 베이비 박스를 만든 건데 그것을 꼭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동 유기를 조장하려고 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지. 베이비 박스를 둘러싼 논쟁에서 이제 좀 핵심적으로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담겨져 있나요? 이 책 안에? 그 부분은 뭐 뚜렷이 제가 명시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네. 계속되는 그 대립되는 의견들이 있다. 베이비박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입양을 보는 사안이라든지 아동 보호의 근본적인 철학이 너무 다르게 보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럼 이제 일단 단순하게 말하면 여성 인권이나 미혼모의 인권이 우리나라에선 지금까지 제대로 다뤄진 적이 없었고 너무나 이제 무시되는 그런 사회였고 지원 체제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 이제 미혼모 지원을 위한 어떤 방식을 그들이 잘못 선택을 했다라고 보는 게 아이들의 부양이나 아동 보호의 측면과 미혼모 지원의 그 측면을 서로 대립되는 주제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비 박스도 이걸 이제 그냥 간과하면 앞으로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우려는 어떤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요청을 하지 않고 손쉽게 아이를 포기한다. 근데 그게 진정으로 미혼모들의 의사가 아니다. 이 사회 구조의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굉장히 분명하게 우리 사회가 이제 가져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네. 미혼모 문제, 그 아이를 포기하게끔 만드는 어떤 사회의 문제. 근데 이제 그걸 택하는 방식이 입양 활성화를 해야 되는 대목하고 이거는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이미 포기된 아동에 대해서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떡할 거냐라고 물으면 그들의 답은 미혼모 지원을 해주면 된다. 근데 해주면 그 앞으로는 되겠지요. 근데 되겠으나 그럼 지금 당장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그거는 과도기의 어떤 희생이고 앞으로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측면인 거죠. 저는 그 대목에서도 좀 그 항상 그 의문은 제가 풀리지 않는 의문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미혼모 지원을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100% 다 해주면 그러면은 저 이게 다 아이를 직접 키울까요? 그냥 데리고 있을 수는 있겠죠. 그 저의 개인적인 그 제가 미혼모를 인터뷰한 경험으로 봐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양육을 포기하는 이유 중에 상당한 수가 자발적 동기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미래를 위해서. 물론 그것도 근본적으로 그것도 사회 구조적인 원인이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미혼모는 어렵지만 내가 키우는 걸 선택하고 어떤 미혼모는 나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 양육을 포기하고 그냥 그 저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 숫자가 제가 이렇게 실제 이렇게 그 취재한 저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적지 않아요. 그리고 그 논리대로라면 그 이미 그 초복지 국가인 그 사람들이 그 롤모델로 삼고 있는 스웨덴이나 혹은 핀란드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덴마크라든지 이런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포기되는 아동이 없어야 되거든요. 아주 적거나. 거기는 더군다나 시민들의 의식도 높아가지고 이 미혼모에 대한 편견도 없잖아요. 한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 이런 편견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인구가 500만인데 위탁으로 이렇게 키워지는 위탁 대상 아동이 거기는 시설이 없거든요. 다 위탁 가정위탁이거든요. 위탁 아동이 한 5만 명에 가까워요. 그 이런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물론
거기는 또 뭐 약물이라든지 우리 사회에서는 한국하고는 좀 약간 다른 또 뭐 그 마약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도 좀 있긴 하지만 뭐 어쨌든 뭐 우리한테 없는 문제가 거기에도 있고 거기 없는 문제가 우리한테도 있고 뭐 이런 것은 시쳇말로 또이또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 좀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좀 근본적으로 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제 지금 사회 구조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성의 지위가 너무 우리나라는 낮았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 의식은 충분히 저는 과거부터 뭐 지금도 여성 인권이 사실 그렇게 이제 뭐 굉장히 평등하고 잘 갖춰져 있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여성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수동적인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사회적인 구조로 인해서 생긴 희생자일 뿐 그들은 어떤 주체적인 판단이나 의지를 갖지 않은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성주의 입장에서 이제 여성의 인권을 강조하고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좋으나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게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하나의 획일적인 틀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궁을 가진 여성은 그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고 그렇게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뺏어가는 이 사회가 굉장히 사악한 사회다.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만 나가다 보면 그 아이를 낳은 생모의 경우는 자신의 의지는 없이 누구나 다 100% 키우고 싶은데 이게 그 지원이 없기 때문에 처절하게 다 희생됐다. 희생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안타까워해야 되는 건 맞아요. 다른 어떤 미혼모의 어떤 판단이라든지 주체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자발적 동기. 네, 자발적 동기나 어떤 주체성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100% 다 키우게 된다라는 확신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치우친 사고인데도 어떻게 보면 그 혈연주의로 흐를 수도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진보적인 어떤 사고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베이비박스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그 현재 통계로는 그 지금까지는 거의 절대 한 70% 가까이 되는 베이비박스로 들어갔던 아이들이 시설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도 이제 여기 2장에서 이제 보육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이렇게 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베이비박스 아이들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보육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내용, 속성,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어떤 모습, 네. 뭐 이런 걸 총체적으로 아마 여기에서 그 쓰지 않았나. 이 장에서 작가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어요? 이제 사실 보육원 취재를 제가 제일 힘들어했던 부분이었어요. 다른 취재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갔던 곳이 이제 보육원인데 그 보육원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당히 폐쇄적일 수 있는 것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내용들을 아동의 입을 통해서 이제 듣는 것이 가장 생생한데 사실 미성년자인 아동들한테 그 외부 취재자가 접근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방적인 마음을 갖고 계신 운영자 시설 운영자 분을 취재를 했고 또 그 시설에서 자라다가 이제 나온 청년들의 입을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듣는 그러니까 실제 지금 현실을 다루기는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조금 간접적으로 들은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생활 지도원으로 일하셨던 선생님의 얘기 이런 것을 이제 통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역시입니다. 그러니까 생부모가 아이들을 이제 좀 그냥 방임한 채로 시설에 두고 그다음에 여기서 가장 정말 가슴 아픈 어떤 에피소드는 이제 그 아이들 지원금이 코로나 그 시국이었죠. 나왔을 때 그 보육원에서 뭐 생부모들의 그 전화가 빗발쳤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지원금을 아이 앞으로 하지 말고 나한테 줘야 되지 않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